닥터하우스에서 왔는데요. 닥터하우스를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네요. 그럼요. 아직 유명한 프로가 아니에요. 그럼요. 솔직하게 얘기해. 선배님. 뭐야 이게? 오마이갓! 아, 자두! 안녕하세요. 아, 자두씨. 하셔가지고 집이 뭐 굉장하다고 아니에요. 저 일단 들어가 보시죠. 아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아 너무 예쁘다. 신혼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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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린아빠 안녕하세요. 네. 나이스 미치유. 아 정말 좀 잘못해요. 아 높으시구나.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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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You are tall. Here I go again. I hear those trumpets blow again. I'll blow again, taking a chance on love. Here I stand again, about to beat the band again. Feeling grand again, taking a chance on love. I saw the cards were framed. 아니 뭐 딱히 집이 어머 너무 깔끔하고 이쁘다. 바다만 바다만 집이네요. Things are mending now. 뭐 특별하게 진단할 겨울이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왜 왔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런 공구까지 들어가 그래서 마치 모델하우스 같고 어 맞아요 진단한 결과 이 집은 정말로 지극히 정상적인 집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조퇴하는 걸로 아니 아니에요 제가 들은 네. 얘기가 있어요 분명히 이게 다가 아닐 것 같은데 처음 들어오면요 I think 사람들 와 너무 깨끗해 right? Very clean and very Nice. 솔직히 is like a Bermuda triangle, like a black hole. 야 이게 다 뭐야? 촬영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덕은 씨가 뭘 숨기고 있는지 한번 아니 우리가 그러면 흩어져서 그럼요. 한번 구역을 나눠서 한번 잠깐만 네네. 제가 먼저 확인해도 돼요? 아니야, 저희가 볼게요. 저희가 먼저 한번 볼게요. 직진은 좀 가만히 네. 계셔보세요. 남편분이 고발하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럼요. 어디 가실래요? 저는 거실하고 주방을 볼게요. 아, 별로 공간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어차피 근데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다인데 사실. 제가 옷장하고 그럼 서재 쪽. 아, 좋아요. 거기 못 들어가실 텐데. 왜요?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허리를 펴서라도 내가 들어갈게요. 아, 민용 씨는 안방 가시고요. 아, 저 행복하죠. 뭐. 네, 신혼집에 안방 그럼요. 좋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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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방은 먼저 들어가서 미쳤나요? 오빠 어디 안방이지 어떻게? 오빠 옷장이랑 소재 옷장이랑 소재 좀 확인해볼게요. 오 마이 갓. 어? 뭐 제대로 잘 해놓고 사는 것 같은데 깔끔하네. 이 정도면 깔끔한. 뭐가 문제라는 거야? 도대체 쓸데없는 물건 하나도 없구만. 그냥 보기에는 뭐 너무 예뻐서. 아, 네 봅시다. 나름 뭐 괜찮아요. 아 게임기 같은 거. 그래도 나름 정리가 잘 돼 있어. 아니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정리의 달인이구만. 우리 이거 왜 불렀지? 최대한 깔끔하게. 최대한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아 여기. 아, 여기가. 짠. 아, 이 안에다 쑤셔놨. 이 위에도 뭐, 저 안에도 있고. 이게 뭐야? 기타 가방, 이런 거. 안 입기 때문에 이렇게 다 쑤셔놓은 거거든요. 어? 이쪽 문은 뭐 열리지도 여기 안에 뭐 A4 용지를 넣어놔가지고
이건 문도 안 열리고 말이죠, 이거. 어? 얼마나 깨끗해, 솔직히. 아, 그러게요. 오빠 이거 진짜 필요 없어요. 아 진짜 너무 하얀, 많이 갖고 온 거지. 아니 나도 필요가 없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마. 근데 이게 뭐? 왜요? 여기. 아. 여기 이거 예쁘잖아. 어떻게 한 거야 이게? 아 이거 앞정으로 처음 박아놓은 거예요. 처음 박아놓은 거. 내가 다 했어요, 오빠. 완전 의자 밟고 올라가. 앞정으로만. 응, 앞정으로. 천을 왜? 아니 벽지가 뭐 꽃무늬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벽지를 다시 하지 마음에 안 들면은 아니 그 월세라서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갈 거야. 먼지가 이게 천에 많이 붙거든. 바로 이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아 이거 벽지 보기 싫은데 쓰잘데기 없는 짓이야. 왜 내 방을 오빠 맘대로 인위적으로 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지내는 공간에 오빠 잠깐만. 자, 이제는, 아 잠깐만요. 아 자, 진짜 카메라 다 나가. 이제는 물건만 나가는 게 아니라 너도 좀 나가. 안 나가. 도움이 안 돼. 나가 있어. 이 방 오빠 이제. 진짜 나 불러야 돼요. 아니 우리 목사님. 목사님 잠깐. 아니 잠깐 볼게요. 나 좀 물어볼게요. 아니 여기 보면 이게 문도 안 열리고. 여기 안 열. 이런 옷들을 우리 아, 이게 목사님 이거 목사님 옷이에요? 아 네. 근데 이런 옷은 내가 볼 때 거의 100% 안 입죠. 버리면 나중에 한번 찾아요. 뭐? 오빠 찾잖아. 지금 나도 지금 몰랐어 이거. 뭘 몰랐어? 어머 이거 처음 본 거야. 어 내 악기. 아니 악기가. 오. 아 이게 사진 찍어 제 프로필 너무 소중하게 이게 저 이전 소속사에서. 이게 소중하게 만들어준 거여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못 버려요. 근데 못 버리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그 추억을 여기 자주 다 써있고 대화가 필요해 써있는데 추억을 이렇게 관리하는 추억이 어딨어요? 아니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 거고 제가 소중하게 저 위에 놔둔 거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그러면 잘 보이는 데다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어우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 이게 먼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이거 때탔잖아요. 이게 연주하는 용도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그렇게 소중했다면 뭐 이렇게 장식을 한다던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저기다가 쑤셔 박아놓고 여기 한번 볼까? 뭔 텀블러가 이렇게 많아? 목사님이시라 집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나 봐요. 그래도 이 텀블러는 너무 많은데? 조금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반대쪽으로 해서 이것도 다 뺍니다. 볼까? 어머. 안방에 위치한 다용도실 같아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충격입니다. 우리 와이프는 청소 아니고 그냥 하이딩 한 것 같아요. 네, 잘 숨김이야, like hiding stuff.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최대한,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일단 내 키보다 높은 데 놔두든지 아니면 어디다 다 가려버리든지 옳은 방법은 아닌데 아무튼 이왕이면 그냥 좀 안 보이게 하자. 충격인데요. 민영 씨 뭐 있어요? 이게 다 뭐야? 저는 무슨 동대문의 의류 도매 상관자랐습니다. 이게 보니까 의류도 아니고 다 이불 같은데? 다 이불이에요 지금. 아우 세상에 정리를 잘해놓고 사는 게 아니었구나. 눈 가리고 아웅이죠. 눈 가리고 아웅. 정리 되게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었거든. 그게 아니네. 여기 이거 다 이불이야? 이거 어떻게 선풍기도 이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 어머 선풍기야 뭐 지금 이 안에 민용 씨 기타고 뭐고 잔뜩 있어요. 못 끄네 이거. 어휴 이게 뭐야? 아 이 안에 있구나. 내가 보니까 이게 집이
좁으니까 이 안에다가 다 쑤셔놨네. 이 보이는 데만 깨끗하고 이 안에다가 다 쑤셔놨구나. 이 안에 웬만한 거는 전부 다 저 안에 있는 거죠. 뭐든지 뭐.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잘 찾아요. 잘 찾고. 잘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내가 아까 들어가 보려고 그랬는데 못 들어갔거든요. 아 저는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저 안에. 저 안에요? 여기 여 안에 세 번째 거기 어떻게 들어가냐? 어떻게 찾아 거기? 이거를. 이거 봐. 이반은 작은 사람.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저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밟을 데가 있어요. 뭐? 여기가 밟는 지지대가 있어요. 어디가? 지지대가.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오 마이 갓. 그리고 really? 여기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푸시고 있어요. You're breaking something right now. 지금 뭐? 아니 talking. 이렇게 제가 올라가서 여기 있는 거 꺼내요. 그래 본인 집에서 왜 정글의 법칙을 찍냐 말이야. 그게 아니라. 저쪽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저쪽은 저 저기 들어가요. 어떻게? 저기 틈으로 제가 들어가요. 진짜로 들어가요.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자기 집에서. 여보셔. 아, 네. 여보 조용히. 해. 이거, this is 진리. 왼쪽 거 한 번만 열어봐요. 그거. 아 이거. 줘봐요. 넘어져. 아 이거 언젠가 버리려고요. 언젠가 버리려고요. 언젠간 가게. 맨다 이런 안 신는. 이제 날 더워지면 조금 신을 건데. 청바지. 거기 있네. 아 반바지. 여름에 못 찾았는데. 자두 씨? 집이야 집. 저집 무슨 청. 아 왜 또 날 더 왜요? 가봐요. 아니 잠깐만 근데 여기는 더 안 붙이셔도 돼요? 아니 더 안 붙일 게 왜요? 아니라 방 전체를 붙일 거예요. 방 전체. 아. 박미선 선배님께서 부르셔. 이거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여기만 보고 되게 깨끗하게 정리 잘한다 생각했는데. 이거 저희 되게 식량. 맨 인스턴트. 아 인스턴트가 아니라 저 누룽지는 왜 이렇게 많아? 저희 누룽지 먹고 살아서. 네. 근데 이럴 때 보통 이제 아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시어머니가 오셔가지고 한마디 하죠. 예. 됐다. 이렇게 되는 거. 나 이렇게 살아요. 아유 예. 아유 말이나 못하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세상 이게 다 뭐 하는 거지? 어머니 요즘 다 이렇게 살아. 어디다 대고 말 새끼야? 당신 좀 대표해 줘야지. 잘하는 짓이야. 잘하는 짓이야. 어? 아주 애미 앞에서 그냥 싸워라 그냥. 어? 잘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니? 내 눈에 흐를러 그냥. 아주 그냥 집안 콩가루 잘하는 짓이야. 어디 우리 어머니한테? 누구 편이야 당신에? 제가 재혼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잖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싫을 줄 알았습니다. 매직 가져와 정 찍게. 야, 이게 이런 소리 나오게 생겼어요. 아, 근데. 여기는? 와, 이게 이 좁은 방에 정말 빽빽하게 박혀있네. 이거는 이런 거 이거 예전에 뭐 무대 의상이고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거 안 입을 거거든요. 이거 목사님. 네. 이거 자두 씨가 이거 입은 거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봤어요. 없죠? 네 없어요. 이런 거는 사실 이거 아니 제가 맨날 이거 안 입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니 안에 안 입을 거지. 근데 맨날 안에 입을 거라고 입어. 이제 벌써 5년 지났는데 벌써 아직도 5년 동안? 네. 아직도 한 번도 입은 적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많아요 이제. 근데 뭐 아까 저쪽에서 봤는데 여기도 뭐 예상했던 그대로예요. 여기 막아놓은 게 다 저 안에 이게 옷으로 가득 찼고 저 안에는 지금 제가 보이기가 힘든데 뭐 가방, 잡동사니 뭐 담요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저 안에다 쑤셔놨거든요. 저거는 제가 이거 자체를 다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의미로 여기다 하나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차정우 씨는 뭔데 저렇게 옷방에서 안 돼!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잠깐만요!
장훈 씨 아직 멀었어요? 아, 안 돼. 아, 뭐가, 이거 내 거야. 뭐가, 아, 이거 내 거야. 뭐가 안 돼. 이거 소중한 뭐가, 거. 뭐가 소중한데. 아, 이거, 이거 제가 입을 잠깐. 거예요. 아니 뭐가 많아요? 나 이거 택도 안 됐어. 택도 안 됐어. 뭐 할 때 입어요? 그래서. 이거 방송할 때 입으려고. 지금 입을 거예요. 이제 입고 나갈게요. 아니, 이거를요? 요즘 방송할 때 이거 입고 나가면 이상한 소리 들으니까. 근데 이게 치마의 옷들이에요? 치마죠. 치마.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좋아. 어머, 이거 내가 한 번도 안 입고 소중하게 놔둔 건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택배 아저씨가 가족 같다. 아, kind of crazy. 아가씨. 야, 굉장히 옷 하나 끊으면서 그냥 그만 사. 심각한 거거든요. 옷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사요? 저 생필품 사는 거예요. 옷도 사죠? No, 거짓말. 옷도. 아니에요. 선배님! 장훈이 형 난리가 났어요. 왜요? 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거실이. 거실이! 뭐가 있어요? 제가 또 커튼을 열고야 말았어요. 하이킥 스타일로 얘기하는구나. 형님, 하이킥이 문제가 아닙니다. 야, 이 집에 커튼 제가... 여는 게 불안해. 저는 저쪽 방 두 개 커튼을 열어봤거든요. 제가 깜빡 그걸 입고 좀 뭔가 좀 공기를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열어봤다가 제가 Let them stop, honey, please.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수납장이 두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수납장이 너무 많은데 수납장을 쓰지 않아요. 그냥 수납장을 모아. 이 집 컨셉은 눈 가리고 아웅. 아웅.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거 제가 올 봄에 정리하려고 그랬어요. 올 봄에요? 네, 지금 이제 정리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 이거 이사 와서 지금 한 4년 뭐 그 정도 동안 계속 이렇게 있었던 거죠. 네. 아, 그 여치지 말면 이게 저희가 일단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 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들어갈 수 있어요. 야, 저기도 커튼이 있어. 저 안에도 뭘 숨겨놨네. 장훈 씨가 팔 기니까 한번. 아니, 거기 다치세요. 어, 제가 다치세요. 제가 셀카 찍어요? 아, 모니터구나. 난 이거 나 셀카 찍으라고 하는 줄. 강아지가 나이가 많아서. 아, 모니터 보라고 말을 해야 될 건데. 진짜 귀엽다. 커튼을 치면 뭐가 나와? 커튼 쳐봐. 야, 이거 최초로 아니, 더 이상. 야, 열리지도 않아. 최초로 더 이상은 열리지 천이 않아요? 안 열리고. 그거 한번 그 안에만 한번 찍어봐봐요. 노란색 통이 하나. 그 통은 뭘까요? 뭐가 들어가 있는 노란색 통이 하나 있어. 이거 봐. 어, 저게 뭐죠? 네가 물어보는 거니 지금? 네. 우리가 질문하는데? 여기 벽인가요? 촬영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우리 집이요? 그 안쪽으로 한번 비춰봐봐요. 아, 커튼 안에 들어가셨어. 커튼 안에 가서 안에가 저 촬영을 이렇게까지 있어. 해야 되냐고. 아니, 그 밑에 한번 봐봐. 어디? 그 왼쪽으로 뭐가 있냐면 찍어봐봐. 죄송한데 조금만 내려주시면 제가 뭔지 알겠는데. 형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 장훈아, 밑에 좀 내려봐. 내려봐. 어, 이거 빡세요. 빡세, 이거? 어, 이거, 이거 플라스틱 박스. 아, 이 안에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거요. 그 안에 뭐가 있냐고. 두 개나 있어, 여기. 여기에. 이 신발인가? 우리가 궁금한 건요, 네. 이 안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저기 있네. 안에 여기 통이랑 이 안에 뭐 있어. 저기요, 그러면 이런 박스들 몇 개 어디 갔나 했더니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와, 네. 대박이다, 진짜. 몇 개 박스들이 있어. 자두 씨, 수납장은 왜 이렇게 많아요? 오, 다 수납해요. 수납 상태가 그래도 지금까지 봐왔던 집들에 비하면 나름 서랍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비어있어요. 이게 우리가 다 확인했잖아요. 몇 개 들어있지도 않아요. 다 통통 비었는데. 다 통통 비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쓰지 않는 것들 스토라지로 나름 몰아놓은 거예요, 여기. 스토라지? 예. 네. 원래 이거 다시 안 보이게 지금 불투명하게 칠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칠한다고요? 예, 네, 원래는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러니까. 근데 수납장이 무려 50개. 50개나 있다는 거네. 어, 근데 다 들어가 있을 텐데? 네, 물론 다 들어갔어요. 하나씩. 네. 하나씩. 네. 아니, 근데 넣을 데가 없어요. 거기가 하나씩. 아니면은. 그래서. 지정되게 없지, 하나씩. 아니야. 자리가 있는 거라니까요. 네. 오빠 싸워줘. 너 장훈이야, 이 네, 네, 네. 근데. 네. 나 이 편이야. 이 공간을 잘 활용하면 조금 더 집을 넓게 쓸 수 있는데 그렇죠. 나름 정리하게 된 의지는 있어서 수납장은 많이 샀는데 수납장이 짐이에요. 너무 쓸데없이 많고 수납장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죽어 있어요. 물건을 못 찾아서 힘든 적도 있겠어요. 뭐 어디 갔지? 막 이렇게 찾는 물건들. 네, 네, 네. All the time. 어? 왜? 히터 꺼니? 봤니? 히터? 거기 있지 원래 히터 넣었는데. 퍼스트 나는 잘 찾아보고 못 찾으면 얘기하지. 아니 네가 찾는다고 그랬잖아. 싫어. 오빠 이 바지도 여기서 찾았어. 히터. 한국 사투리냐고. 말고 시원해. 올겨울 유난히 추웠거든요. 베란다에 있는 모든 물건을 꺼내봐야지. 전부 다 그냥 다 싹 빼죠. 지금 이거 다 쓸지 모실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요? 네, 다 다단짐이라 갖고 네. 박스 모자라면 모시든. 이게 뭐죠? 야 이거 뭐? 와. 아니 그 어디서 나온 물건들이죠? 그 집 어디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지를. 대박이네 진짜. 대박이네 진짜. 이게 지금 옷방하고 그 거실에 있던 베란다. 예예예. 베란다. 꺼내고 주방에 있는 물건 살짝 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동네 장터 같네요. 아무튼 이 집주인은 과연 이렇게 펼쳐놓은 이 모든 물건을 알고 있을지 한번 모셔보고 예, 본인들이 예. 한번 느껴보시라고 네, 네. 우리 또 최임 씨께서 네. 모시고 오신다고 합니다. 민용 씨! 민용 씨! 우리 나가요! 어! 어. 게릴라 콘서트 진짜 안 보여서. 게릴라 콘서트 옛날에. 지금 걱정하지 마. 말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조심히 오세요. 자, 게릴라 콘서트입니다. 나 너무 무서워. 여기서. 있으시요? 있으시요? 오빠야? 여보야? 자두 씨, 놀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두 분께서는 안대를, 안대를 벗어주세요. 오! 오.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이야. 이게 말이 되니? 와, my god. This is ours? 아, 죄송한데 우리 거예요? 네. 다 우리 거예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도 믿어지지 아니. 않습니다. 어, 숨이 턱 막혀요. 이거 진짜 다 제 거. 네. 거예요? 오래 살고 볼 일이면 네네네. 그들의 평수가 다 해도 이 짐이 놓여 있는 곳이랑 뭐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가요,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화내고 가셨어요. 화내고 가셨어요. 다 가난한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지울 거 있어요. 24평에 있는 이 정도에 다 안 나온 거라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50평대에 들어가 있는 짐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대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보면 내가 오늘 느낀 거지만 이게 아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표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눈 가리고 아웅. 예. 이거를 가린다고 해서 진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너한테 잔소리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 나 진짜 약간 발가벗겨진 기분 있고 되게 추워요. 헐벗은 것 같고 누가 내 옷 다 찢어간 것 같아. 생각보다 좀 훨씬 더 네, 컸어요. Like five house. 집 다섯 개 물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부부께서 찾고 싶은 물건 리스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오. 짜자잔. 오. 겨울 레모, 라디오 케이블, 라디오 케이블, 운동화, 충전기. 작년에 허블볼 선물을 받았어요.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근데 일주일 지나고 충전기 못 찾아요. 갑자기 없어져. 이번엔 자두 씨가 찾고 싶은 물건들. 인감. 맞아, USB 찾아야 되고. 이런 건 사실 뭐 조금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인감도장 같은 거는 잘 갖고 인감도장 찾아야지, 이거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 인감도장이 베란다에 있는지 방에 있는지 큰일 났어. 이건 뭐예요? 이거 왜 우리 집에 있지? 새로 사요. 아, 이거요? 아, 이거 조립형 수납장인데. 본인 옷도 있어요, 여기? 네? 이게요? 네, 이거 수납장 만드는 거예요. 네. 수납장 이렇게 많잖아. 네. 아니,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해체해놓은 거예요? 네. 이게 어디서 찾으셨지? 이거 신으면 2m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신발 되게 많아. 아니요. 그래서 안 신어서. 여기 내 동생 우리 하하 결혼식 청첩장이 있네. 어머, 안 갔었니? 아, 그때 외국에. 조항주 씨 그놈의 사랑은 왜 이렇게 CD가 많아요? 다들 모르겠어, 왜 있는지. 어근 씨, 저 네? 기타 가방은 다 기타가 들어있는 건가요? 이건 왜 이렇게 많아요? 기타 왜 이렇게 많지? 아니, 원래 뮤지션이 누가? 기타 많이 있어요. 지미 씨가? 같이. 둘 다 기타를 쳐. 지미 씨 기타 한 번만. 자, 해봐. I'll play something you sing. 둘이 부부가. 남편분도 노래 잘하시네요. 사랑이 물씬 풍기는 게. 아까 충전기 찾지 않았어요? 네. 여기 실내 이거 봐봐요, 지미 씨. 네. 아니 왜냐면 이게 봐봐. 이거 봐. 이거 뭐야? 거기 뭐 있을 것 같아. 드디어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먼저 보고. 봐봐. 조심해. 이거. 아, 진짜. 옛날에 활동할 때. 옛날에 이랬어. 맞아, 이 사진 봐. 이 남자는 인터넷에서 나와요. 그거 버려. 그거 버려. 그거 추억 아니야. 있어, 그거 추억 아니야. 잠깐만. 남자인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나진우라고 옛날에 같이 친구야. Really? No. I swear. 아니, 여러분. 내가 볼 때 옛날에 이랬구나. 옛날에 뭔가. 봐봐. 아니야. 네가 나랑 뭐야? 무대에서. 네가 연희동에 같이 산 것 빼고 뭐 친구. 같이 살았다고? 아니. 좋아. 같은 동네에 있었어. 같은 타운에 있었는데 아예 얘 여자친구들은 내가 다 알고 있다. 오빠, 제가 여자친구. 야, 너 살아있으면 연락해. 자, 계속 찾고 있어. 야, 너 일산으로 와. 플리즈. 없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
허니. 어 이거 뭐지? 어. 허니. 어? 허니 사운드. 허니 부르시네.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충전기. 진짜 찾았어. 오, 충전해 충전해. 아 그거 충전기예요? 아이 초실 네, 거기 있다 그랬잖아. 아, 이거 말씀하신 거구나.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되게 기적 같아요. 이제 끝나고 그 충전 꼭 할 겁니다. 드디어 남편분이 원하시는 아하. 내복을 와! 아, 이때! 예스! 우와! 이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아니, 야, 내복이 누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내복을 못 입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넣었어. 누가 넣었어? 강아지가 넣었어? 응,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내복이? 아니, 싸는 거 이거를 못 찾아갖고 못 입을 때 예, 뭐 많으니까. 내가 말했지, 찾았어! 인감을? 인감 찾았어.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주신 거랑 어머 어머니 죄송해요. 잘 놔둔 거예요. 진짜 이 좋은 상자에다가. 인감이 몇 개? 이거 봐봐요. 이거 샀어. 부츠가 왜 이 부츠야? 어머. 나 먹는 부츠인 줄 알았어. 어머, 네 아이 부츠 어디 갔지? 어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거 좋아하는 거. 근데 이게 네 아이 부츠예요? 이게 네 아이 부츠야? 이거예요? 이거 제가 진짜 찾던 거. 이 걸레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이렇게 건데. 어떻게 신는 거야, 봐봐. 이게 어떻게 신어봐. 신는 거냐면은. 저기 이거. 자, 근데 뒤로 좀 가줄래? 이쪽, 이쪽으로 와. 네. 아이고. 아이고. 제가 죄송. 조심하세요. 제가 물건이 너무 많아서 네, 발에 걸리잖아요. 치워줄게 생겼어. 제가 너무 죄송해요. 방송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다 어디다 뭐야 이게? 이거 왜 이렇게 많은 거냐고?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쓰는 거야? 아 정말. 정말 대박. 또 정말 있어? 리아이는 정말 많다. 리아이. 리아이. 이걸. 어 나. 이거 다 리아이야. 대박. 이거 어디서 찾았어? 이거 아, 너무 예쁘지 않아? 주위에 로봇이 붙이구나. 야 이게 너무 예뻐. 오빠 찾았어. 웬일이야? 공개 방송할 때 신고 싶었는데. 자, 몇 가지 빨리 골라가지고 버리세요, 버리세요. 버리죠, 빨리. 어, 이거 뭐지? 아이, 오빠! 우와. 아이폰, 아이팟인가? 아이폰! 아이폰 원이다, 원. 이 휴대전화. 어, 옛날 거. 이거 왜요, 또? 이걸 왜 다 모아놓고 있는 거야? 어, 그거 케이스 제가 만들었어요. 아니, 어렸을 때 이런 거 안 나왔을 때. 자두 씨 이렇게 네. 해맑을 일이 아니잖아요. 어, 아니, 너무 신나서 되게 지금 제 추억이 다 나왔어. 아, 아니, 개줄게요, 너, 개. 근데 이건 너무 많아, 이거는. 개 제가 진짜 아끼는 애예요. 다 아끼는 거 못 버려. 다 아끼는, 그러니까 이만큼 있지. 이런 애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얘는. 제가, 아, 진짜. 버리라고요. 어, 진짜. 버리라고요. 어, 잠깐만. 오랜만에 이런 걸로 또 칭찬을 받았어요.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아주. 이거는 네. 이거는 누구 주자. 이거 진짜 어떡해? 어떡해? 야, 성경에 있어. 장담물이라고. 제가 혼수가 없어요. 이거 보면 우리 집 보면 알다시피 혼수 뭐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얘네들 해왔어요. 아녀들을 낳아도 걔들한테 엄마가 이제 진짜 테디베어처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야. 너희들 주고 또 이렇게 할머니 거야. 막 이러면서 되게 계속 이렇게 주기 원했던 건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고 놀았단 말이야, 우리가. 아니요. 아, 버림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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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만 있어봐. 자,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다 버리네? 잠깐만. 여보! 저기, 그리고... 여보! 이런 거 양말 좋아. 이거 여보 신을 수 있어. 어, 이건 저기. 이거 다 버려요, 지금. 다 좋은데. 여기에 있는 CD 이런 거 좀. 와, 이거, 누워서 한숨 자고 싶네. 이거, 잠깐만. 자, 일단 뭐 저희는 더 이상은 하기가 힘들 네네. 것 같아요. 힘들어요. 두 분이 남아서 이제 그 버려야 할 것들, 또 나눠야 할 물건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약속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자두 씨가 너무 예쁘게 잘 살고 있어서 좋은데 만약에 자두 씨가 우리 딸이었다면, 자두 씨가 우리 딸이었다면 저는 해초리를 다섯 대 때렸을 거예요. 너 이러고 살면 안 돼? 하고 제가 혼냈을 것 같아요. 떼찌 떼찌 했죠. 떼찌 떼찌. 그 숨기는 좋은 재주를 정리하는 데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몇 퍼센트나 버릴 생각이세요? 그만하면. 옆에서 나면 그만.
제가 반 버릴게요. 제가 반 버릴게요. 진짜? 네, 그냥 반 버릴게요. 그리고 진짜로. 그러면 여기서 물건 반 버리고 베란다에 물건 절대 안 쌓아놓기? 네. 그리고 저 장 때문에 집에 해가 안 들어왔잖아요. 저 장도 다 나누기? 저 장도 다 나누기? 정말 약속?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버릴 물건들을 앞에다 두고 네. 저희가 이별식을 한번 좀 거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마음의 결정 내리셨나요? 네. 그렇게 쉽게 결정이네. 나름 원래 결정했어. 물건들과의 이별을 진행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 그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기도. 이제 당신의 손을 놓아주려 합니다.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잘 가라, 잘 가. 너 이제껏 나를 갖고 장난친 거야? 너 지금 잘 어떻게 한 사람, 두 사람 물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나는 완전 나는. 이거 레이어드 하는 거 누구 입을래? 이거 버릴게요. 이거 옷이랑 하는 거 버리고 이 기타 말고 기타 하나 버리세요? 네 버리고요. 이거 기타 누구 주고 싶은데 있으면은 이거 기타 가져갈래? 기타. 이거 이런 케이블 타이. 이거 빼고. 이거 나눔이요? 예, 나눔. 예, 나눔 버려도 되고. 그러면은. 네. 어, 얘들아, 잘 가. 내 거나. 어디 가요? 어디 가세요? 여보세요? 대답을 해줘! 어디 가세요? 와 진짜 이거 도네이션 해도 되겠다. 오늘 6kg 나왔습니다. 5kg, 처음에 13kg, 5kg, 총 24kg니까 네 그럼 4,800원 나왔습니다. 오, 돈 버, 버리고 돈 버는 진짜 돈 주세요? 네 여기. 감사합니다. 네. 버리고 돈 받았다. 돈 벌었다. 내 짐이었어. 와, 정말 짐이 많이 꽉 차 있네요. 지금 어떤 물건이 어떻게 들어 있는지도 지금 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쇼윈도 하우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거 아가베시던 이거 10년 전에 산 것 같은데. 아유, 어디서 찾으셨어요? 쓰레기통이요? 한 시간 반 일찍 오라는데. 어, 근데 이거 공인인증서 이거 어떻게 찾았는데? 공인인증서 찾았어. 이런 거는 종류가 같지는 않지만 상황별로 급할 때 바로 하나씩 가져갈 수 있게. 잃어버렸던 바지 다 찾았어. 우리가 옷을 정리할 때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리고 어떤 옷을 남겨야 할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정리 수납의 첫 번째는 일단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버려주셨고 또 이게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또 필요한 분들한테는 또 그걸 나눔을 좀 해주셨고 이거 원단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지나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네. 특별하게 자두 씨가 기증한 물건을 이렇게 고를 수 있어서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평생 기억에 남지 않을까. 오늘 제가 이만큼 제가 해낸 건 아니지만 이만큼 도와주셨어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이 공간에 맞는 옷만 좀 남겼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네. 이제 계절이 바뀌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보관을 따로. 괜찮네요, 진짜. 눈에 띄지도 않게 아주 그냥. 아, 미추리님 고민하고 이거 뭐. 물건이 사라지는 기묘한 베란다를 안고 사는 자두 그리고 지미리 씨 부부네를 저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저는 지난 촬영 때 말이죠. 베란다와 옷방에서 나온 물건만 네. 5톤 트럭 한 대. 그 짐을 옮기는 데 무려 4시간이 걸렸던 아주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베란다가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됐을지 네. 오늘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저는 그때 그 자두 씨 부부랑 찾았던 물건들이 이거 찾고 싶었던 물건들 있잖아요. 이거. 남편이 찾았던 물건들 뭐 그때 찾은 것도 있고 못 찾은 것도 있는데 영수증, 뭐 속옷 뭐 이런 USB 것들 USB 인감도장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네 네. 들어가시죠. 네, 자두 씨. 어서 오세요. 어, 목소리 밝다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머머머, 입구부터. 네. 야, 여기 뭐. 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이 거실이 워낙 네. 이 쇼윈더하우스의 그랬어요. 대표적인 쇼윈도였기 때문에. 정리하시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들으셨어요? 아, 못 버리겠더라고요, 진짜. 아, 버리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정말 다 소중하고 너무 예쁘고 막 너무 아름답고 그랬는데 있고. 보니까 그냥 예쁜 쓰레기. 아. 어, 이거 봐, 이거 이게 이렇게 부들부들 이게 신축성이. 어우, 딱. 대망의 베란다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거실을 보고 뭐 칠 게 없다라고 했는데 이 베란다를 보는 순간 기절 일보 직전까지. 베란다가 거의 정글이었거든요. Bermuda Triangle.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본인 집에서 왜 정글의 법칙을 찍냐면. 이게 아니라. 과연 베란다가 자유를 되찾았을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빛이 너무 좋아. 햇살이 너무 좋아요. 우와! 이렇게 완전 연결. 우와! 야, 이. It's like a walkway. 네. 되게 넓은데. 아, 네, 오세요. 집보다 베란다가 더 넓은 것 같아요. 네네네. 아, 네. 아, 저기 신발 저기에 들어가 있었네요. 와, 너무 예쁘죠? 그런 것 같아. 공간이 이렇게 넓었단 말이야? 여기도 사실 요 정도 선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꽉 차 있어가지고 아니, 네. 그냥 아예 여기를 들어오진 못했잖아요. 네. 정말 따뜻하다. 여기 지금 네. 서 있으니까 뒤에가 이게 따가워요. 따뜻해. 아, 사실 따가워. 이게 남향 햇살이. 집이에요. 햇살이 남향이었어요? 네, 굉장히 잘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제 선택한 집이었는데 그 햇살을 못 보고 살다가 드디어 이제 보게 됐어. 거봐, 햇살이 들어오니까 따뜻해졌잖아. 다 치웠어요. 그럼 이제 난방비도 절약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 바닥이 보이잖아요. 아니 공간이 뭐, 너무 많아. 그 장난. 나는 뭐 들어 누워도 돼. 뛰어 보실래요? 저 다녀올게요. 자, 갔다 오세요.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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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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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이거 진짜 운동된다. 운동되네. 저기 죄송한데 제가 진심으로 네. 전문가로서 네. 이거 10번씩 왔다 갔다 해봐요. 정말 운동이 돼.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럼요. 이 공간도 그냥
여기 앉아서 차 한잔. 맞아요. 어, 그렇구나. 여기는 여기도 또 다 접니다. 네, 애견 용품들 애견 저희가 모아뒀어요. 아, 네. 강아지가 있으니까. 네. 아, 강아지요. 강아지가 네. 여기서 뛰어놀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여기서. 아니, 뷰가 정말 네. 좋았네. 다 보이더라고요. 이거 오랜만에 보죠, 이 뷰. 어? 이 뷰 있는지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대. 있는지도 몰랐대. 뷰가 있는지도 몰랐대요. 수납장 볼까요? 저 네, 수납장. 너무 예쁘죠? 저 매장 같았어요. 아, 매장같이.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로 딱? 네, 요걸로 이렇게 그냥 마무리했어요. 그냥 아니, 이 공간을. 깔끔하기도 하고 이뻐요. 예뻐요. 지금 이쁘게 해놨어요. 네. 네. 어? 매장. 어. 네. 여기 필요 없었던 장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니까 베란다가 베란다의 모습을 찾았어요. 어떤 보약보다도 좋은 약이에요. 맞아요. 햇빛 받고 여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비타민이에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베란다가 원래는 이제 저한테는 창고였죠. 약간 나 자신조차 열어서 이렇게 보기 싫은 어떤 그런 공간이었는데 베란다를 정리한 것만으로도 진짜 뭐 30평대, 40평대로 이사 온 것처럼 새 집 온 것 같아요. 새 공간을 얻으니.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 아, 작으니까 되는구나. 또 뭐가 엄청 많은데? 아유. 아니, 그거 신발 제가 신는 거. 신발 하나 끊으려고 한 100켤레 끊어야겠네. 미국 갈 때만 입어요. 미국? 그러면. 실화나 실티 갈 때 입을 거야. 알루미늄 같은 네. 무대옷 엄청 많았던. 알루미늄. 아유. 진짜 다이어트 했어요, 이 공간. 진짜 야, 세상 이거. 네. 아니, 그 우리가 그 체육관에 깔았던 그 마음은 어떨까? 네. 진짜 많이 버리셨네요. 정말 많이 버리고요. 그다음 플리마켓도 하고 또 이제 뭐 다 나누고. 나눔을 실천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맡아주는 서비스에다가 박스에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닥터하우스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겁나. 천지개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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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납 공간이 들어오고 네. 이렇게 되면서 약간 이것도 이 커브를 두어가지고 네. 공간을 더 크게 쓸 수 있고 정말 그때 너무 답답하고 막 너무 많이 쌓여있던 공간인데 이렇게 정리된 네.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네. 너무 뿌듯하고 이쪽은 이제 남편 공간. 아, 남편 공간이 많아졌군요. 네. 제가 정말 정말 많이 버려서 이제 남편 옷들이 들어가 있던 게 막 쌓여있던 게 나왔어요. 남편 옷들. 남편분은 네. 본인의 옷이 이렇게 다 눈에 보이고 공간이 생겼는데 소감이 옷까지도.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예, 아주 좋아요. 한번 이 베스킷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방송인들을. 뭐가 있어요? 아, 이제 이렇게 다 보이게 연티들을 남편에게 티셔츠를 운동을 해가지고 뭘 많이 이렇게 입는데 너무 좋아요. 네.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티셔츠를 넣어놓으니까 공간도 많이 차지 않아요. 너무 이거 좋다. 네. 아, 청바지 진짜 많구나. 많이 버렸어요. 청바지도 진짜. 버렸는데도 네. 이 정도면 정말 지인을. 어우, 정말 네. 대단한 발전이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공간이 넓진 않지만 네. 옷가게 같은 느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남편의 공간이 생겼다는 걸 축하드려요. 네. 자, 여기가 서재방이거든요. 네.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 내보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에는 다 잡동사니. 아, 이 안에다 수련한. 위에도 뭐, 저 안에도 있고. 이건 문도 안 열리고 말이죠. 남편분이 좀
이 뭐 설교 준비도 하시고. 네, 네. 맞아요. 컨센트레이션? 네. 옛날 like 플리마켓 같았어요. 아, 진짜요? 데스크 테이블. 그때는 이제 네, 다 책상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에 이거저거 그냥 다 그 위에다가 그냥 때려 넣어놨거든요. 네네네. 장이 그러니까. 하나 네. 들어와서 그 안에 아, 정리만 하니까 아, 진짜. 다 넣어 쉽고. 이 안에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네. 맞아요. 이 안에도 한번 볼게요. 그때도 이 안에도 네. 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이 안에도 그때도 뭐 악기, 뭐 기타 엄마였거든요. 아니 악기가 오 여기 있는지도 몰랐죠 사실. 아니 근데 이사 갈 때 찾으려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은 어 그거 귀한 악기예요. 언젠가 이거 연주를 할 거예요. 샀어요? 샀죠 그럼요. 유럽 근데 악기. 근데 연주법을 모르고 연주법을 몰라요. 아 아유. 이불을 예 그냥 이불만 딱 입고 깔끔하게. 선물 받은 이불 잃어버렸던 거 찾았어요. 진짜? 예, 잘 덮고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올려놨어요. 지금. 그럼 이불 정리도 좀 하고? 예. 이 안에 뭐 텀블러다 뭐다 조금 그렇죠, 없는 그렇죠. 텀블러 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뭔 텀블러가 이렇게 많아? 밥그릇 요게 다인데 여기다 밥을 먹는 건 아니겠지? 요게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네. 잘 있는지? 자, 짜잔! 해놓으시니까 그냥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네. 내가 원하는 컵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알 수 있고. 네. 아, 지난번에 너무 이렇게 그렇죠. 눈높이라 보기가 힘들었는데. 자, 우와. 깔끔하네요. 많이 버려서 이제 저 안에 딱 수납이 되게끔 네, 안 들어가는 거 가치 없이 버렸어요. 깔끔하게. 네. 근데 두 분이 머그컵이 저 정도, 텀블러 저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머그컵과 텀블러는 이제 그만? 네, 그만 사실. 그리고 이제 그만? 이제는 텀블러. 오케이, 이제 텀블러는 텀블러 그만. 가만있어 봐, 이 방이 이게 천으로 다 이렇게 벽을 다 가렸고 그리고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았는데 비인 데가 많고 하여튼 그랬었던 곳이에요. 맞아요. 제 기억력이 맞죠? 아, 맞습니다. 주인이 열어주세요. 들어오시죠. 짜자잔. 어머! 와. 어머. 어머! 아내랑 있는 공간인데 너무 천이 많고 앞장에 막 그랬었는데 정말 이제 신혼방. 네. 거기 수납장 좀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그 속옷을 열어봐 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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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는데 너무 네. 이 저 뭐 속바지 거들 뭐 이렇게. 아니 아니 라벨링을 너무. 예. 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안에 잘 집어넣으니까 공간이 넓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리 와보세요. 잠시 이거 봐. 아 너무 여기가 아니 여기 정말... 가만있어 봐. 여기도 죽은 공간이었죠 원래 이렇게. 아, 공간이 생겼구나. 네. 저는요 딴 건 모르겠는데요 햇살이 맞아요. 아, 네, 그거예요. 아 이제 이세 소식이 아 그렇죠. 네, 햇빛도 들어오니까 예, 햇빛이 좋고 비타민 아, 성이 돼가지고 햇빛하고 과학성도 되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네. 이제 뭐 네, 이세 소식이 네, 곧 네, 들릴 것 네, 같습니다. 네. 아 베이비 허니 나 진짜 뭐 안 살게.
진짜 우리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유목민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진짜 그냥 아무데로나 그냥 바로 진짜 짐 하나 싸서 떠날 수 있게 그렇게 잘 맞춰서 살게. 여보 너무너무 사랑해. 아주 시원해요. 진짜 시원하고 Bermuda Triangle is gone. Yeah, and to say my wife, I think 진짜 수고 많았어요. 네, 너무 수고했고 이제 앞으로 화이팅. Honey, you're the best. I love you so much. 기분이 어떠세요, 두 분? 아, 정말 진짜 부활한 것 같아요. 진짜 무덤에서 살아난 것 같아요. 네, 완전 기적. 이건 기적이에요. 자, 이제 미니멀 라이프의 첫 발걸음을 떼셨어요. 네. 우리 자두 씨, 지미리 씨 부부. 저희 닥터하우스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